해야지. 저는 지금 제주도에 온 지 이틀. 어제 제주에 도착했고, 이번에는 2주 정도 이제 모닝이랑 같이 여기서 생활을 해보려고 숙소를 세 군데를 했는데, 여기가 첫 번째 숙소고, 2층으로 되어 있는 독채 펜션이에요. 눈 엄청 부었네. 아, 일찍 자려고 했는데, 어제 선재업고 튜어를 조금 몰아서 보다가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모닝이랑 모닝이 친구네랑 같이 두 집이 왔고, 계획을 정하진 않았고, 이번 여행에서는 조금 저도 쉼을 좀 얻고, 모닝이도 자연에서 뛰어놀게끔 하려고. 아, 날씨가 너무 좋네. 개기름이. 아빠들은 3일 정도 같이 있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거고, 일주일 정도는 협재 쪽으로 숙소를 잡았고, 나머지 일주일은 성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뷰죠. 여기가 애들 물놀이 할 수 있는 야외 풀장. 뒤에 이렇게 바베큐를 구워 먹는 것도 있고. 날씨 진짜 미쳤네. 무슨 일이야. First day of spring, and I just wanna sing to everything that's moving, every single little thing. To them birds flying free, fish in the sea, flowers and trees, every little bumblebee. I wanna sing. Ooh. 하루야, 나 진짜 너 너무 귀여워. To the kids playing hoops, going loose. Under ice cream scoops, got my shoes in my hand and my feet in the sand. I got 20 ducklings in a row like a little marching band, and they sing. 물어 맛있지? 괜찮지? 이게 더 달. 너희 고기 먹기 좀만 깊 조금씩 천천히 먹어. 마이 멜로디가 부르고 있다고. 잠깐 먹어요. 소화 되면 그때 먹어. 너 근데 아프냐고. 찍어줄게. 영차, 영차.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혹시 씻으셨나요? 엄마보다 내가 왜 더 하얘? 난 왜 누래? 왜 엄마가 더 왜 이렇게 누래? 아, 야 너무 피부 코 피난 뿐이잖아. 아, 저기 엄마 찐빵 됐거든요. 차 줄게 잠깐 기다려줘. 발레 어 잘하네. 어 발레 어 난리났어. 으 예쁘네. 네 어머 난리났네. 그래요. 그냥 원하는 거지. 나는 지느러미 잡을 거야. 상어? 인증장 봐보세요. 영차 어디 가세요? 저기 껍데기잖아. 지금 제주에서 4일 차고 첫 번째 숙소에서 이제 나가는 날입니다. 숙소가 또 바로 근처여가지고 어제 전우님은 서울로 돌아갔고 이제 진짜 저랑 모니랑만 둘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3일 내내 바닷가에 갔는데 엄청 타고 있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보호대랑 다 챙겨왔어요. 폼롤러로도 계속 이렇게 풀어주고 있고 애들이랑 있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편집을 좀 하다가 이제 짐 챙겨서 나가려고. 제가 짐을 좀 대충 이렇게 싸놨고 캐리어가 하나, 두 개, 세 개.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주도에 오실 거면 5월 말 정도, 3, 4주 이때 오세요. 해가 엄청 뜨거운데 바람은 선선하고 뭔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뺀 살이 지금 다시 다 돌아오게 생겼지만 다시 서울 가서 빼면 되니까. 여기는 욕실, 자쿠지고 여기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가 두 번째 숙소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안에가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네! 여기 너무 커요? 근데 욕실이 우와!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 그치? 우와! 여기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방이 하나, 그리고 방이 이렇게 둘. 오, 혼자 안 무서워? 오, 그렇게 비행기 조절하는 거야. 어지럽지 않아? 오, 천천히 누워서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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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눈 모래 이렇게 해서 들어갔지? 바닷가 조개 줍는 아가씨들. 성희야 기다려줘.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저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아이 진짜 보세요. 저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에이 진짜 무섭다. 이렇게 이모가 맛있겠지? 배고팠지? 잘 먹네 성희야. 꼭꼭 씹어. 물이랑 같이 해서 먹어. 아이들 놀게끔 한 자쿠지거든요. 감정숙소여가지고 커플들이 많이 오기도 하는 것 같고. 제가 모닝이랑 여행 올 때는 항상 갖고 다니는 제품이 있는데 올인원 워시랑 트리트먼트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부피도 너무 크지 않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괜찮고 애기랑 어디 다닐 때 이런 올인원 제품 하나면은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 2주 동안 이번에 나온 거니까 이 정도는 또 있어줘야 저도 사실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 하나로 저랑 모닝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니까 187 라벨에서 이벤트를 또 과하게 열어주셨거든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썸머 홀리데이 이벤트로 제가 추천하는 이 올인원 제품 50%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트리트먼트는 40%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개는 너무너무 괜찮거든요. 특히 올인원 워시는 이 향이 러쉬 더티 향이 있잖아요. 은은한데 잔향이 좀 오래 남는 아이들이 쓰기에도 막 자극적인 그런 향이 아니고 모니 머리 말릴 때마다 이 향이 저한테 올라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급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 다른 제품들도 30%까지 다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사은품으로 선착순 구매자 1000명에게는 두피 스틱이랑 이렇게 트래블 키트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 두피 스틱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 특히 여름에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실버로 롤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엄청 시원해요. 제주도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 머리통이 뜨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좀 두피 케어가 돼가지고 부피도 이렇게 작으니까 그냥 가방에 딱 넣어놓고 다니기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사은품까지 다 준다고 하니까 꼭꼭 받아가시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실구매자 5만원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바디 스프레이를 그냥 제공을 한대요. 이왕 할인할 때 여러 개 좀 쟁여두시고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자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할인은 할인대로 받으시고 나도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저 이거 필요합니다, 여행 저 가거든요, 제가 총 10분께 이 올인원 제품과 트리트먼트 트래블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행 다닐 때 펌프형은 전 다 막 새가지고 너무 불편한데 이건 캡으로 되어 있어요. 펌프는 따로 제공이 되니까 여행 다닐 때는 이렇게 캡만 씌워서 다니고 집에서 사용할 때는 펌프를 사용해서 쓰시면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벌써 제가 여기 온 지가 일주일이 다 돼간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 너무 좋으면서 정신없게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 화이팅! 신발 벗고 들어갈 거라. 진짜지? 이따 잡아 먹어야 돼. 100개라 뭐 너무 많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